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보는 것 카멘의 로버트입니다. 오늘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차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정말 이 상태로 운행을 했다는 게 정말 의문입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고 타는 거예요. 오늘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09년식 소렌토 R. 지금 현재 10만 6천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방직턱을 넘거나 잔여차를 주행하게 되면 조수석 앞에서 엄청난 그냥 뭔가 부서지는 박살나는 소리가 납니다. 또한 차량이 선회시 하부에서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발생됩니다. 전부 다 동승석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운행 불가, 무서워요. 무슨 소리야. 샵에 들어가서 확인을 얼른 해보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야, 이게 완전 꺾여버렸네. 꺾여버렸어. 일단 언더커버를 먼저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석 조인트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저게 다 조인트에서 나온 그리스입니다. 선회시에 뚝뚝뚝뚝 소음 났던 건 등석 조인트로 확인이 됩니다. 노면이 안 좋을 때 더그덕 더그덕 소음 났던 거는 슈바 마운트 불량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지금 작업을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다 구리스입니다. 지통처럼 쳤네. 이야, 진짜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 경까지 어떻게. 부인님께서 등석 조인트는 제 제조품을 원하셨습니다. 자. 등속 조인트는 작업이 다 됐고요. 이제 쇼크업 슈버를 탈거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네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슈바 마운트 교환 시 스트러트 베어링도 같이 교환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한번 테스트 운전을 나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이 편안함,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소음이 안 납니다. 양쪽 다 작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방지턱. 훌륭합니다. 요즘 차량들은 슈바 마운트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덜거덕 덜거덕 같은 소음이 난다면 슈바 마운트를 의심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샵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때마침 제 주머니에 카메라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제 앞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커피숍, 오케이, 유턴.